안녕하세요. 종로삼가 금빵아저씨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두 커플의 순금 커플 반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를 보시고 찾아주신 고객님들의 순금 커플 반지입니다. 공교롭게도 고객님들이 선택하신 디자인이 모양이 살짝 다른 체인 스타일이었습니다. 전에 방송에서는 따로따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기회가 돼서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그럼 잠시 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빵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두 커플이 구매해주신 순금 커플 반지입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를 보시고 찾아주셨는데요. 왼쪽 커플 반지는 서울이라 방문해서 상담으로 구매를 하셨고요. 오른쪽 커플 반지는 순천에 계셔서 카톡으로 구매를 해주신 겁니다. 네, 오늘 서울 커플과 순천 커플 덕분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네, 함께 비교를 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럼 네,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 서울 커플 반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모양은 똑같습니다. 예, 이건 남자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예, 그냥 통짜죠. 네, 위아래가 다 똑같은 네,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된 네, 반지입니다. 요 체인은 팔각 체인이라고 하죠. 팔각 체인인데 보시면 보통 이제 광무광 이렇게 하는데요. 광란 부분이 커팅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커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반짝반짝하죠. 네. 그리고 무광도 무광대로 빛이 좀 반짝반짝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중량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고객님이 남자 고객님이 폭이 넓은 걸좀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한두돈 반으로 하셨고 두 돈으로 하신 겁니다. 예, 근데 두돈 공장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두돈 반이 한 9에서 한 9.5mm가 좀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제 두 돈짜리는 한 8mm에서 8.5mm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고객님이 이 폭을 좀 고민하시다가 그러면 여자 폭에 좀 맞춰달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폭이 같습니다. 예, 폭이 같고요. 대신에 중량이 반돈이 더 많고 예, 호수가 살짝 큰데 두께감이 좀 다르죠? 네, 왼쪽이 두돈 반짜리고 오른쪽이 두 돈짜리입니다. 예, 요거 폭을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쿠, 네. 예, 폭을 한번 얼른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정도 나오죠? 8.5mm. 다음에 여자용도, 예, 이 정도 나왔습니다. 예,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금 반지는 줄이는 건안 됩니다. 예, 살짝 늘리는 거는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서울 커플 반지는 좀 이렇게 해서 봤고요. 다음에는 순천 네, 커플 반지입니다. 네, 순천 커플 반지도 이렇게 체인 스타일입니다. 네, 이런 체인을 이제 팔찌나 순금 팔찌에서 보시면 신형 면 체인 팔찌라고 하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신형 면 체인 네, 커플 반지입니다. 순천 커플은 요거는 두 돈, 남자용은 세 돈, 예, 여자용은 두 돈으로 이렇게 합 다섯 돈으로 준비를 하신 겁니다. 네, 전체적인 모양은 네,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중량이 많은 건 굵기 폭이 조금 더 두껍죠? 네, 그러면 순천의 그 신형 면체인 반지 폭은 어떻게 될까요? 세 돈에 8.1mm, 예, 이게 조금 더 좁네요. 그리고 두 돈짜리는 네, 7.6mm. 예, 그런 거 보면은 이 팔각 서울 체인 아니 서울 커플의 팔각 체인이
예, 중량에 비해서 조금 넓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네. 이건 세 돈짜리고, 이거는 두 돈 반짜리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한번 껴볼게요. 이렇게 껴서 보는 게 낫겠네요. 네, 이런 식입니다. 요게 둘 다, 체인 스타일입니다. 예. 체인 스타일이라 오늘 마침 이렇게 한 자리에서, 비교를 해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빛에 좀 반짝반짝 거리나요? 네. 예쁘죠? 예, 마침 오늘 같이 주문하신 제품들이 같이 나와서, 예, 이거 얼른 찍고 택배로 좀 보내드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요 중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호수에 따라서 두께만 두꺼워지고 얇아지는 겁니다. 예, 중량은 절대 빠지지 않고요. 만약에 건품하는 과정에서 중량이 빠지면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공장에 보내서 중량을 맞추든지 합니다. 예, 오늘은 순천 커플과 서울 커플의 예쁜 순금 커플 반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